경북 예천박물관이 지역 주민으로부터 조선시대 유물인 무오년 1월 예천군 퇴동 박생원댁 물금첩을 기증받았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예천군 풍양면에 거주하는 오대식 씨가 소장하던 해당 유물은 지난 13일 암행어사 관련 유물인 예천군 현서면 신길이 보포절목에 이어 추가 기증했습니다. 물금첩은 관아에서 금지한 일이나 활동을 특별히 금지하지 말고 허가해주는 일을 적은 문서로 예천군 퇴동 박생원댁 관이 지나가는데 침범하지 말라는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기증자에게는 증서를 전달하고 기증자의 날 초대, 박물관 내 기증, 기탁자의 벽에 이름을 올리는 등 다양한 혜택을 줍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소중하게 보관 중이던 유물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한편 전시, 학술, 교육자료로 활용해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예천박물관에 기증된 유물은 보전 처리를 거쳐 학술 연구를 통해 전시와 교육 등에 활용할 예정이며 기증자에게는 증서를 전달하고 기증자의 날 초대, 박물관 내 기증, 기탁자의 벽에 이름을 올리는 등 혜택을 줍니다. 지금까지 새명TV였습니다.